그러면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약간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지금 여기 끝나고 나서 또 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사이클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진입을 넣어주시면 돼 프로그램. 그럼 G00으로 해서 그 위치 시작하면 되겠죠. X는 우선 전체 거리가 25mm잖아요. 25mm에서 1mm만큼 덜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자, 우선 X는 뭐 X 생각해도 X는 그냥 124 가시면 되겠고, Z는 마이너스 이제 25에서 1mm 들어간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거기에 주의할 점은 아까도 뭐 얘기한 부분이지만 홈요요 끝부분 여기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이 치수를 넣어주셔야 된다. 이 치수 3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위치는 얼마가 되냐면 24 더하기 4, 28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00 X는 124점, Z는 마이너스 28점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얘는 우선 생략이 가능하겠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G00 X는 120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못 따기 합니다. X는 2mm 빼니까 118, Z는 마이너스 20, 29? 29. 이러면 이제 못 따게 된 거죠. 1차 못 따게 해주시고, 다시 Z를 마이너스 30만큼 이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위치를 봅니다. X는 124점, Z는 마이너스. 자, 이번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반대쪽 위치로 가야겠죠? 반대쪽 위치. 얘가, 여기, 요 라인에 맞춰 오는 거죠. 요렇게 와서 붙여놓고 또 못따게 하는 방식.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위치가 이제 얼마냐면, 얘는 그냥 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5에 60이니까 85죠. 86까지 가시면 돼요. 86까지 가주시고, 그 다음 G01 X는 118점. 118이 아니라 120점. 120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X는 118, Z는 마이너스 8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못따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Z는 마이너스 84만큼 가주시고, G00 124점, 그 다음에 X 150점, Z 150점. 이렇게 하면 이제 못따기까지 끝난 거죠. 끝나셔서 저장하시고, 우선 싱크에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추가된 거지, 지금.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못따기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이제 시뮬레이터 다시 불러와서 여기서도 이제 마무리 작업도 해야겠지. 다시 프로그램을 바꿔씌우기 해주시고. 어라? 뭐 조건이 안 맞는다?